자, 과거 시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동사의 규칙 변화형. 그러니까 비동사는 과거 시제가 너무 뻔하잖아요. was, were. 이제 일반 동사란 얘기잖아요. 비동사를 뺀, 일반 동사의 규칙 변화형이란 얘기죠. 쓰세요. 비동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쉬워요. 통째로 티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규칙 변화형은 대부분의 경우 밑 따라와 ed를 붙인다. 따라해보자. finished, past, played, walked, danced. 얘는 E로 끝나니까 ED 안 붙여 그냥 D만 붙였네. liked, moved, saved. 그렇게 발음하죠. 이렇게 밑줄 치면은 ED를 붙이는 게 기본인데 E로 끝나면 그냥 D만 붙이자. 그거지 않습니까? 자, 집중하세요. 손 괜찮아? 할수 있는 데까지만 하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난다. 저번 시간에 했었던 단모음, 단자음이란 말이 나오네요. 따라오세요. 단모음, 단자음. 뭐 이렇게 되게 나오는데, 하나밖에 없다. 단수할 때그 단자입니다. 홀로 단자라고 하는데, 모음 하나 있고, 자음 하나 있으면, 자음 하나 더 쓰고, ED. 이거죠. 얘도 아주 기본적인 거고,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티 하시고요. 저희도 얘기했지만, 그 고대가 녀석인가가, 고대가 녀석인가가, 지금 1학년이에요. 근데 고 이때 과거 형태에서 쓰려고 막 그랬다는 얘기 했어요. 기본적인 거를 합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아, 모음이 하나밖에 없어 단모음이고, 자음이 하나밖에 없어 단자음이구나. 그러면은 마지막 자음 하나를 더 쓰고 ED를 붙이는구나. 따라해보자. 얘도 단모음, 단자음, 자음 하나 더 쓰고 ED.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거에서 틀리면 정말 화납니다. 너도 화나지만 너희 어머니도 화 많이 납니다. 왜 이런 걸 틀리니? 왜 이런 걸 틀리니? 따라하자. 단모음, 단자음. 자음 하나 더 쓰고 ED 해보세요. 다 했어? 빠르네. 강세가 앞에 오는 이음절 동사의 경우는 강세라는 건 거기를 세게 발음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로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게 발음하는 부분이 봐봐 여기에 액센트가 어디 오느냐? enter 이렇게 되고요. visit 이렇게 된단 말이야. 모음의 강세가 오르나? 뒤에 해답지 줘볼래? 소리야? 예. 여기 해답지에 보면 뒤에 단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요렇게 써 있는 거. 예, 아니고요. 뭐 볼력으로 만드나? 여기 있네요. 얘가 이 위에 이렇게 되는 거 요거. 요거를 강세라고 합니다. 여기를 제일 세게 발음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제일, foolish. foolish지, foolish.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hopeless. 이렇게 발음하는 거지, hopeless.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름이 코리안데요. 액센트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모음에 와 액센트가.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액센트 어디 오느냐?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와요. 코리아예요, 코리아.
코리아가 아니라 코리아예요. 코리아. 따라해봐. 코리아. 코리아. 이게 한국이란 말은 액센트가 거기 오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 와요. 요거를 강세라 그래서 코리아예요. 코리아. 그래서 내가 쓸 때 요런 식으로 크게 쓰죠. 글씨를 좀. 여기 오는 거예요. 얘도 강세가 여기 와서 엔터 이러는 거죠. 엔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웬만한 말이 대부분의 말이라고 해야겠죠. 다 앞에 가면서 옵니다. 학교 이렇게 하지. 학교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학생 이렇게 되지. 학생 이렇게 되지 않다고요. 오는 거? 사투리는 그럴 수 있죠. 나무 이렇게 얘기하지. 나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식물 이렇게 앞에 강세가 오지. 식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나라 말은 대부분 앞에다 강세를 주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는 코리아 이러는데 코리아가 아니라 코리아 이렇게 뒤에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엔터 위즈 이렇게 되는데 하려는 말은 강세가 이렇게 앞에 올 때에는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이지만 R을 하나 더 쓰지 않고 그냥 ED를 쓴다는 거예요. 이건 솔직히 강세 뭐 이런 것까지 익숙하지 않은 우리 나이에 그냥 스펠링대로 외우는 게 맞는 편인 거지 강세가 어디 있을까 뭐 이렇게 고민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필기해보세요. 두 손으로 합시다. 항상 펜 끝머리 오른 왼쪽이나 오른쪽에는 손가락이 있어야죠. 다치고 써야죠. 중요한 습관입니다. 네 인생이 아무리 적어도 10% 이상 좋아집니다. 여기는 2%라고 하셨나요? 안 들려? 네? 안 들려? 여기는 2%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10% 이상 2% 이상 예, 좋아집니다. 예. 다 외우시는 게 맞습니다. T 하시고요. 좋았어. 그래.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사진 정리 있으니까 집에 가서 사진으로 찍어서 해야지. 지금 막 아픈데 막 억지로 하지 마세요. 손 다쳤다며. 네. 그러니까 억지로 막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하시고 만약에 혹시 다 못 쓰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아 일반 동사의 규칙 변화형이래. 세상에 규칙이 봐봐라. 그냥 ED만 붙으면은 과거형인데 이렇게 하면 그게 규칙이라는 거지. 어떤 거는 자음 하나 더 쓰고 또 다른 규칙이 있대요. 과연 이게 규칙일까요? 이렇게 규칙이 많은 거면은 규칙이 아니잖아요. 예외랍시고 너무 많아요. 당연히 모두 T가 되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외국어로서 우리처럼 배우는 사람들은 처음에 참 깝깝한 부분이 많아요. 자, 자음 다음에 Y로 끝나고 모음 다음에 Y로 끝나는 경우가 나오네요. 자음 다음에 Y를 끝날 때 I로 바뀌고 ED다. 여기 보면은 자음 다음에 Y로 끝났다. 그럼 이 Y가 I로 바뀌고 ED가 붙는구나. 따라오자. 자음 다음에 Y로 끝났다. 그래서 Y가 I로 바뀌고 ED가 붙는구나. 자음 다음에 Y로 끝났다. I로 바뀌고 ED가 붙는구나. 자음 다음에 Y로 끝났다. I로 바뀌고 ED가 붙는구나. 내려갑니다. 얘는 모음 다음에 Y가 자음 다음에 Y냐 모음 다음에 Y냐 그냥 ED 붙인대요. 그러니까 모음 다음에 Y로 끝났구나. 아 이게 모음이구나. 이게 자음이. 아 이건 자음이 아니죠. 발음 기호상의 모음이죠. 그러니까 그냥 얘는 ED 붙이는구나. 모음 다음에 Y로 끝났다. 이게 모음이구나. 아, 에, 이, 오, 우. 그러니까 모음 다음에 끝나니까 그냥 ED를 붙이는구나. TV 봐. 좀 이따 써. 모음 다음에 Y로 끝났다. 그냥 ED 붙이는구나. 모음 다음에 Y로 끝났다.
그냥 ED 붙이는구나 필기하세요. 별거 없네요. 예. 이 중에 누구는 이런 게 있어요 라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다 아는 건데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꼼꼼하게 하세요. 그 고대가 녀석이 2학년 때 틀렸던 게 2학년 때? 아 1학년 때 1학년 겨울에 틀렸지. 가을인가 보다 가을. 내가 산에 있었으니까 가을이거다. 예, 브링하고 보우트의 브링하고 바이의 과거형 착각해가지고 한 문제 틀렸어요. 저희도 얘기했지만 한참 뭐라 그러면 내가 뭐 이런 짓을 하냐 한참 뭐라 그럴 때만 다음날인가 산에 가 있는데 카톡이 와가지고 제가 우리 반 제일 잘 본 것 같습니다 옆에 반 잘하는 애들한테 물어봐도 제가 점수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막 이러저러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제일 잘 봤다 뭐 이런 식 얘기하면서 내가 전날 막 뭐라고 했던 거를 반항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거는 걔네 어머니가 봐도 화가 날 일이에요. 브링하고 바이의 과거형 틀린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화가 안 나? 걔가 그런 점수들 영어에서만 그렇게 해서 다른 과목들에서 조금씩 틀렸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 게 없었다면 아마 더 좋은 대학 고등학교 엄청 좋은 학교죠. 근데 더 좋은 학교 갔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니 넘어갑니다. 자, 규칙 변화 과거형의 이드 발음이라고 되는데 이게 트르 발음되기도 하고요. 드르 발음되기도 하고요. 이드로 발음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써보자. 이거 밑에 으 발음 안 해요. 이렇게 맞습니다. 트. 드. 으 안 쓴다고요. 얘는 이드예요. 이드. 으 발음을 안 썼어요. 일부러. 트 발음 나는 거 볼까요? 무서움, 유성음은 지금 할 상황 아니고요. 스탑, 트입니다. 턱, 트입니다. 랩, 트입니다. 미스, 트입니다. 미스트가 아니라 미스트. 푸시트. 왓치트. 해보자. Stopped. Stop. Follow me. Stopped. Stop. Talked. Talked. Left. Missed. Pushed. Watch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밑에 가볼게요. 예. D음을 제외한 유성음 맞게 되는데, 자, 얘는 드 발음. 드 발음. 이렇게 하시고 얘는 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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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가 wanted digited Edit Edit 이렇게 씁니다. 써보세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Lived Harmed Cleaned Called 스펠링 잘 보면서 Cheered Raised Raised. Enjoyed. 얘는 이드로 봐야 되네요. Wanted. Visited. Added. Ended. 이게 코미디 같은데 정말로 되게 웃었다니까. 이건 발음이 say예요, say. 얘는 발음이 뭐야? says. 얘는 says가 아니에요. 뭐라 발음해? says란 말이야. 이거 says라고 발음하더라니까, 세상에. 더 웃긴 건 얘야. 얘를 뭐라고 발음해? 뭐라고 발음하겠어? 웃긴 게. 뭐라고 발음해서 웃기다는 거야, 이거? said라고 발음하더라니까. 얘는 뭐야, 발음이?
sad란 말이에요. said 아니에요. says 아니에요. 쓰세요. says하고 sad예요. 되게 웃었어요, 아기야. 세이드가 뭐냐, 세이드가.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디 가서 비웃음 당하지 않게. 한심해요, 진짜. 너무 한심하고 슬프더라니까. 그걸 우프다고 하잖아, 우프다고. 아주 기본적인 게안 되니까. 응? 우리 깜빡이. 어? 세이즈라고 할거 아니야, 그치? 깜빡, 깜빡. 저도 뭐 대답은 안 하고 맨날 깜빡, 깜빡. 얼굴만 잘생겼어, 이씨. 삐졌나 봐. 장난친 건데 삐진 거냐, 성빈아? 삐지면 안 돼. 선생님 삐지는 거 되게 싫어해. 안 들려? 안 들려? 뭐라고? 예, 그 말할 동안 쓰세요. 예. 요 밑에 거는 T라고 하긴 좀 그렇죠. 왜? 너무 쉬워서. 여기다 쓸 때는 T나 D 이렇게 요거 써봐, T. 써. 답을 써. T 발음. 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진 정리로 하면은 더 괜찮을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생각해야죠. 얘는 6번 답 쓰세요. 이드. 아, 그렇게 쓰라는 거구나. 그걸 알라고요. 넘어갑니다. 아, 드디어 나왔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드디어 나왔어. 이거 시험 볼거 아니죠? 아, everything이 T예요, 이거. 이걸 T를 안 하는 학원이나 학교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걸 T를 안할 수가 없어요. 예. 에이형 네모 치시고요. 원형과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에이 똑같다는 얘기구나. 커스트 이런 얘기구나. 똑같구나. ABB형. 그러니까 원형하고 과거형이 다른데 과거형하고 과거분사 같아요.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같은 거예요. 과거분사가 뭐예요? 나중에 완료형이나 수동태에서 쓰이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틀릴 테니까 bring하고 어디서 by. 아, 그만. bring하고 by. 구별. 연대나 성골대 가자. 고대 가지 말고. 이거 틀린 거예요. bring하고 by의 과거형 틀리니까 brought하고 bought. 나중에 더 하고요. 다음 페이지 가면 뭐가 나올까요? AAA형 다음에 ABB형 다음에 ABC형 나오네요. 와, 신난다, 재미난다. 너무 재밌겠다. 이거 외우려면 어떡해. 너무 재미지다. 어떡해. 너무 재미죠. 그 다음에 ABA형. 아, come, came, come 같은 거구나.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통째로 다 티하는 게 어느 학교건 어느 학원이건 이걸 어떻게 티를 안할수 있냐 이거죠. 예, 불가능합니다. 100이면 100. 다 외우라고 하고 혼내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안 외우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외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한 문장을 써볼게요. AAA형 얘기합니다. AAA형에서 여기 다른 거 봐보세요. cost, 비용이 들다. hit, 치다. hurt, 다치다. let, 뭐뭐 하게 하다. put, 놓다. 얘는 발음이 달라지네요. 리드. 그러니까 옆으로 쭉 끊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얘와 같은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뭐야? 발음 기호상 길게. 길게 발음하는 거. read 이게 아니라 read 이거예요. 이게 R I D가 read 좀 돼. read 얘는 짧게 발음해. read. 근데 얘는 read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read 옆에 발음 게 뭐야 이거? 뭐라고 그럴까? 그쵸? red 이렇게 발음하죠. red 드 발음이 살짝 남는다는 얘기예요. 드 하지 마시고 red. 얘는 red. 똑같네요. red 이렇게 됩니다. 읽다란 뜻입니다.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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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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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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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네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게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과거분사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써주면 she the book 이렇게 되면 얘는 현재형이잖아요? 현재형인 거 어떻게 알아? S가 붙어 있으니까 3단현. 3인칭 단수 현재니까. 좀 이따 쓰세요. 과거형 어떻게 돼? She read the book. 이렇게 되면 얘는 뭐라고 발음해야 돼? Read. Read라고 발음하겠죠. 과거분사는 어떻게 합니까? She read the. 그래서 요거의 발음들이 요렇게 she reads reads 얘는 she read 얘는 read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볼까? 아 생일 얘가 현재형인 걸 어떻게 하냐? read라고 발음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하냐? s가 있으니까 아, 3이 3 현재니까 reads라고 발음하는 거구나. 그는 그 책을 읽었다. 그전 그 책을 읽었다. 그러면 얘는 read가 아니구나. read라고 발음합니까? 왜? 과거형이니까. 선생님 근데 현재형, 과거형, 과거분사형이다. 똑같이 스펠링이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얘가 만약에 현재형이라면 s가 붙어있겠지. 없으니까 read구나. 근데 예. 3, 2, 3, 4 아니면은 그거는 이제 옆에 시제를 봐야 돼요. 써보세요. 그래서요. 따라 읽어보자. She reads the book. She reads the book. She read the book. She read the book. She has read the book. She has read the book. 그러니까 얘는 봐봐라. 선생님 얘하고 얘는 과거형인지 과거분사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지만 이 앞에 뭐가 있어? 얘 밑에 뭐라고 써? 조 3. 어? 3. 조 2죠. 조 2죠. 그쵸. 예. 손가락으로 가리키네요. 그래서 얘는 조 2 다음에 뭐가 와야 돼, 지연아? 그렇죠. 예. 굉장합니다. 얘는 과거형인 거 어떻게 아느냐? 얘가 현재인 게 너무 뻔하고요. 3단현이라. 얘는 has 다음에 나왔으니까 과거분사가 확실한 거예요. 조동투 다음에 pp 온다 그랬어요. 그 여자는 그 책을 쭉 읽어오고 있다 이런 말이 돼서요. 필기하세요. 그대로 외워주셔야 돼요. 저게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아주 기본에 속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에 속하는 겁니다. 올라가 볼까요? 자 그래서 똑같은데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런데 얘들은 과거분사형은 앞에 조동투가 오거나 비동사가 와가지고 수동태가 됩니다. 그건 뭐 나중에 합시다. 일단은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 단어도 외우기도 힘든데 과거형 과거분사형 외우기 힘들어요. 이건 좀 쉽네요. 밑에 갑시다. 이제 이게 규칙 변화형이라고 할 수 있는 bring, bought 규칙 변화형이라고 할 수는 없구나. Bring, brought, brought 이렇게 됩니다. 가져오다. 따라해보자. Br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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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build, built, built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burn인데 태우다인데 타다 또는 태우다가 되는데 자동사는 타다. 타동사는 뭐뭐를 태우다 이렇게 되는데 burned도 되고 burnt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burned, burnt 이렇게 돼 있는 게 미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은 burned라고 하고 영국 사람들은 burnt라고 하고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다 같이 쓰입니다. 얘는 bought, bought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거의 bought, 아, bought it 라고 샀어 해서 bought, bought인데 t 발음 샀잖아. bought 이렇게 됩니다. bought. 그렇게 됩니다. 얘는 뭐라고 발음할까요? caught. caught 이렇게 되겠네요. I caught a cold. 그러구나. 뭐예요? 나 감기 걸렸어. I caught a cold인데 I caught a cold 이런단 말이에요. caught, caught. 이게 뭐예요? 옆으로 찍은 게요? 길게 caught 이런다고. 얘도 주로 미국 영어에서 주로 영국 영어 이렇게 됐잖아요. dreamed, dreamt 이렇게 되는데 뭐 dreamed에서 미국 영어하고 영국 영어가 나오는데요. 미국 영어는 우리가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 봐볼까요? 여기에 AME와 BRE라고 합니다. AME가 뭐의 약자일까요? American. 그렇죠. 굉장히 훌륭합니다. BRE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얘는 뭐냐? 잉글리시 다 쓰기 싫다 이거야. ENG만서도 English라고 있습니다. 그치 하면은 필기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그러는데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가 British가 영국이라는 뜻이거랑 American은 미국이라는 뜻이고요. 미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 이렇게 됩니다. 발음이 좀 다른 경우도 있고 스펠링이 아예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는 거? 이거? 필요한 거 얘기하세요, 저렇게. 아메리칸 잉글리시가 뭡니까? 예. 미국식 영어. 브리티시 잉글리시는요? 영국식 영어. 뭐 줄여서 AME American, BRE British. 그래서 American English, British English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모르는 거를 넓혀가는 거예요. 드림드, 드램트 이렇게 됩니다. 밑에 가세요. 패드, 펠트 그러니까 feed, fed, fed. feel, felt, felt. feel, 그 다음에 fight, fought, fought. find, found, found. get, got, got인데 얘는 got도 되고 뭐도 된다는 거야? 아니 아니 got도 되고 gotten도 된다는 거야. 해보자. got, gotten. 둘 다 된다는 거예요. 필기하시고요. 세게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외우라고 안 해요. 페이지 정해줄게요. 49페이지 정도까지만 외우라고 할게요. 지금 48페이지 하는데 한꺼번에 다 하면 너무 그치 수리야. 열받잖아. 전 영어학원 책 외우라고 그래. 여기까지. 아 이것도 많다고? 이것도 많긴 하지. 근데 야 여기까지 다 티를 다음 시간에 시험 볼게. 그럼 너무 힘들잖아. 이것까지 다 하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 페이지까지만 할 테니까 그치? 깜빡이? 그게 좋겠지? 그래 그래. 자 보세요. have, had, had.
그 다음에 here 얘는 뭐라 발음해? her heard 좀 됩니다. 해보자. heard 쓰세요. 넘어갑니다. hold, held, held 지니다, 가지다, 들다 이런 뜻이 있죠. keep, kept, kept 해보자. kept 얘는 어우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이렇게 쉽게 끝날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인데 지금은 이렇게 할게요. lay, laid, laid 얘는 led가 아니라 laid라고 발음하네요. 아까는 이거 sad라고 했잖아. 이거 said가 아니라 뭐라 발음해? said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led라고 하지 않다고요. aid 똑같이 끝나는데요. led 아닌가? 아니, laid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언어가 단어마다 저렇게 막 달라. 그러니까 처음에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제대로 안 하니까 나중에 고등학생 돼가지고 실수를 하더라. lead, led, led 인도하다. 인도하는 사람이 leader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쵸? lead 하는 사람 요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lead 끝에서 er 붙이면 끝에다가 er 붙이면 leader가 됩니다. leader 이끄는 사람, 지도자가 되는 거죠. 필기할까요? 여기 허공에서 끊어내려온 거예요. 허공에서 끊어내려온 게 뭡니까? 그러니까 봐 보세요. 뭐 translate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번역하다란 말인데 어근이 trans하고 late lat가 나눠지는 거예요. 얘가 across고요. lat가 carry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나르는 거예요. 이게 번역하다. 영어에서 한국말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명사형을 쓰자 그랬더니 여기에서 끊어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쓰면 translate가 되면 동사고 translation, tion 이렇게 끝나면 명사란 얘기구나. 이걸 다 쓰기 싫단 말이야. 여기다가 다 언제 이거 다 쓰냐고. 귀찮으니까 이거 안 쓰는 대신에 여기서 t 옆에서 끊어내려와서 t 다음에 이로 가지 말고 ion 써 이 뜻이에요. 끊어내려오는 게 translation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예, 그래서 리더 끝에서 화공에서 끊어내려서 리더 이렇게 되고요. 밑에는 leave 이렇게 되어 있네요. leave 떠났다. 이건 left, left 얘는 떠났다라는 말이고 또 다른 단어인 left가 형용사가 되면 뭐야? 왼쪽, 왼쪽이란 말이잖아요. left가 스펠링이 똑같아요. 우연히 쓰세요. 우연히 스펠링 똑같은 것 뿐이에요. 완전히 다른 단어죠. 두 손으로 예쁘게 필기하면 최소한 네 인생이 10% 이상 좋아집니다. 진짜 애들아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한 애들이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은 애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두 손으로 꼼꼼하게 렌드, 렌트, 렌트 빌려주는 거 얘는 뭐라고 발음하나? 아 그럼 좋겠네요. 장미가겠네요. 얘는 lose 해보자. lose 해봐. 따라해봐. lose 써보세요. lose 얘는 얘하고 다른 애죠. 그쵸? 예, 이렇게 써줄까요? 얘는 rose 아이고, 으쓰면 안 되는데 루저 할 때 이거 쓰지 않나? 루저? 맞아요. 루즈 쓰는 거야. 루즈. 루즈에 R 붙이면 루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실패한 사람, 안 좋은 사람 뭐 이런 거죠. 루저. 메이크, 메이드, 메이드는 너무 유명하고요. 민, 멘트, 멘트네요. 의미하다. 따라해보자. 민. 멘트 멘트 네. 밑에는 미트 길게 발음하는 거예요. MIT가 아니라 미트 길게 발음하는 거예요. 만나다고요. 밑에 페이드네. 얘는
패드가 아니라 페이드 해보자. 페이드. 페이드 이거 R로 써야겠다 얘들아. R로 쓰세요 너희들은. 아.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paid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said라고 하면 안 되는데 said인데 얘는 laid라고 하고 얘는 paid라고 하네요. 여기 나오네요. said, said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네. 밑에 갑니다. sell 팔다고요. sold, sold. 그러니까 이게 sold out 무슨 말이야? sold out 다 나갔다. 예, 이게 sold out 되면 과거분사로 pp로 sold out 되면 얘는 매진된 다 팔린 이런 말이죠. sold out 영화 제목도 있는데 쓰자 쓰자 sold out. 샌드, 센트, 센트 이렇게 되고요. 뭐 질문 있어? 아니요. 어, 그래. 그다음에 sit, set, set 이렇게 되고요. sleep, slept, slept. 잘 들으세요. 집중해서 이 발음 못하면 되게 웃깁니다. slide 이건 뭐라고 발음해? slid. slid 그렇죠. slid 이렇게 됩니다. slide, slip, slid 이렇게 됩니다. 쓰세요. slid. 왜? 모든 단어들이 표현할 수 있어요. 한국어는 한국 우리말도 실제로 발음 기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영어만 저런 건 아니에요. 왜요? 이거를 외국인들이 이거를 우리나라 말을 배운 사람은 한라산 이렇게 발음할 거란 말이야. 근데 한라산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뭐라 발음 기호 어떻게 돼? 한라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발음 기호로 쓰면. 한라산이라고 발음하지 이걸 누가 한라산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도 발음 기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산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발음해? 송리산. 송리산 이렇게 아 발음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겠구나. 송리산 이렇게 되겠구나. 예 그런 거예요. 송리산. 영어도 발음 기호가 필요한 거. 우리말도 발음 기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송리산. 뭐? 안 들려. 화이트 어디 있을 거 여기 있다. 송리산이라고 발음하죠, 그렇죠? 송리산. 예. 스멜드. 가볼까요? 스멜. 스멜드는 아메리칸 잉글리시고, 스멜트는 브리티시 잉글리시라는 거죠, 그렇죠? 아메리칸 잉글리시 어떻게 표시하나? A. A 다음에 소문자 M자 쓰고 E 이렇게 쓰고 얘는. 비 다음에 소문자 쓰고 이 있으면 되겠네요. 이제 우리는 아메리칸 잉글리시하고 브리티시 잉글리시 어떻게 짧게 쓰는지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앉으세요. 아니요. 급할 거 없어. 아유, 아니가 처음에 조금 힘들었는데 어우 금방 쫓아 올라와가지고 너무 이뻐요. 아주 훌륭한 겁니다. 처음에 잘 못했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는 학원이 별로 없어서 예,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그걸 잘 이겨낸 애들이 결국은 예, 원래 이렇게 하는 거려니 하고 되게 꼼꼼하게 하는 다른 애들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고등학생 돼서 연락해요. 예, 여러분 얘기가 좀 고등학생은 새로 받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나랑 수업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갈 때만 수업해줍니다. spend, spent, spent. 아, 쓰다, 소비, 돈 같은 걸 소비하다. 소비하다가 뭔지 알아? 네. 내가 지금 오늘 피자 3만원 넘게 소비했단 말이야. 이게 지금 피자 두 판 시켜서 몇 번 하고. 괜찮아. 사줄 수 있죠. 아버지한테 세뱃돈도 받았겠다. 써야지 뭐 오늘. 가자. 세뱃돈은 아니고 하여튼 용돈 받았으니까. 스탠드. 뭐라고 발음해? 스튜드. 스튜드. 해보자. 스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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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 과거형이구나. 쓰세요. 스튜드. 큰 거 아닌 거 자꾸 써야 되네. 안 그러면 발음을 평생 이상하게 하고 살더라니까. 아우. 고등학생이 세이드 그러는데 되게 웃었다니까. 세이드가 뭐야? 세드지. 얘는 뭐라 발음해? 봐봐라. 어, 얘도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얘도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이렇게 되겠네. 그쵸? 터트. 이게 터트.
I taught English to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I taught English. taught입니다. taught 이런 거 아니라고요. 발음 여기 스페인어로 아 우리가 taught 하지 말고 taught라고 하라고요. 따라해보자. ta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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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told, told고요. 얘는 뭐라고 그러면? 아, 한글로 쓰기가 어렵네요. thought. thought. 이렇게 되니까. thought. thought. I thought. thought.쯤 되겠네요. thought.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발음이 없는 거라 글자로 표현할 수 없어요. thought 해서 혀가 앞으로 나오는 건데. thought. I thought. 이게요. 근데 얘들아. 봐봐라. 옛날에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이 영어 선생님인데 저 TH 발음을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그래서 thought 이렇게 발음하면 어 되게 보기 이상해요. thought는 아니에요. 이게 봐봐 이 상태를 말해요. I thought 이렇게 thought. 그러니까 이게 이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야. 이 그 사람들 중에 그 지금 막 그 이제 이 가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가설이 영어로 얘가 그 발음인데 이걸 제대로 발음 못하니까 hypothesis 뭐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봐봐.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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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안 하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네 나이 때 솔직히 하면 중학교 2학년 때인 거 1학년 때 2학년 때 이때쯤인 것 같아요. TH 발음을 막 연습을 많이 했더니만 나중에는 몇 달 지나고 나니까 TH 발음 나왔을 때 혀를 내밀면서 발음하는 걸 막 연습했더니만 몇 달 지나니까 TH 발음 나오니까 저절로 혀가 나오더라고요. 자꾸 연습하면 돼요. 지금은 나보로 mother 이렇게 발음하면 좀 난 이상해요. 약간 mother 이렇게 발음해야지 이상해요. 1, 2, 3. 아, 3 아니에요. 1, 2, 3라고요. 3. 3. 이거를 그때 익숙해졌더니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면 되게 이상하고 쪽팔려요. 1, 2, 3, 4. 아우 좀 약간 창피해요. 1, 2, 3, 4입니다. 3. 혀가 나왔다 들어가야 돼. 한번 해볼까요? 니네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죠? 해봐. 3. 얘는 뭐라 그래? 얘는 thought. 해봐. thought. 해봐. 봐봐. 입 봐봐. thought. 어우 징그러워요. 아니 어쩔 수 없잖아. 지금은 봐야 돼 얘들아. 마스크 벗었잖아 일부러. 해봐. thought. 혀가 들어가면서 발음이 튀어나오는 거야. thir 이렇게 되는 거야. thought 이렇게 되는 거야. 해보자. thought.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벗으라고 할 수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네. 한번 해봐, 민희야. 오, 되네요, 저 아저씨. 해봐, 깜빡이. 해봐. thought. 해봐, thought. 한 거냐, 지연아? 네, 했는데요. 응, 그래, 그래. 재윤이 해봐. 네? thought. thought. 아니, 그러니까 혀를 내밀다 봐봐. 자꾸 해야 돼요. 해봐.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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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다 따라해봐. thought. 징그러워요. 더러워요. 아, 어쩔 수 없잖아. 지금 바로 연습하는 거라. 참고해야 돼요. 아, 그냥 할게요. 그냥 thought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나중에 되게 창피해요. thought. 예. 그 다음엔 understand. 그리고 understood. 여기 우 들린 것처럼. stand가 봐봐라. stand, stood, stood,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 이렇게 아 끝에가 같으니까 같이 움직이네. 뭐 신기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뭐 초등학교 3학년도 아니고 되게 뭐 신기하진 않고요. 아 저렇게 같이 움직이는구나. 보니까 st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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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od구나. 표시해 보세요. stood. understood, stood, understood 이렇게 되는구나. 외우는 방법이란 말이야. 표시했어, 깜빡이. 안
아우 깜빡이 저거 저 저랩에도 아우 쪽지 좀 보면 되게 잘 봐요. 아 최고야 최고. 아주 훌륭해. Win one one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요 teach하고 think하고 과거형을 또 헷갈리는 애들이 있더라. taught, thought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예, 아 여긴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다음 시간에 시험 봐야지. 안 그러면 애들이 반항할 것 같아. 너무 많아요!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죠. 어? 수연이 수연이 참 수연이 아 회사 끝내고 아니 전 드릴게요. 제 언니를 보죠. 아이고 제 언니도 엄청 훌륭해요. 이쁘고